유리 씨가 봤을 때 황용 씨의 매력. 무슨 청합을 전공한 줄 알았거든요. 막 공부도 많이 베이스를 했다고요. 딱 가지고 있어서 아 그럼 이게 타고난 거라면 오 정말 대단하다 대단한 그 달란트를 받았다는 또 6회 12회 공연을 전에 매진을 시켰어요. 그건 대단한 정말 거죠. 대단하죠. 요즘 너무 불황이고 이제 굉장히 쉽게 매진된 거 보면서 와 앞으로의 역량이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 평생 동안 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R&B 가수 유리는 네. 꽃송라이터로 천재적인 소녀가 나타났다 기사에 많이 검색이 되잖아요. 네, 그때 그랬죠. 모든 음악을 다 작사, 작곡 대부분 많이 하죠. 네, 제가 내는 거는 다, 예, 제가 발표하는 음악들은 제가 쓰지만 또 받기도 하고요. 예, 열심히 작업 계속 하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랫동안 봤는데 음악적으로 고집이 좀 많죠? 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0년 가까이 음악을 계속 쭉 했는데 제안들이 많이 왔거든요. 뭐 트로트 음악을 해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하는 음악의 스타일, R&B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스타일을 계속 고집하긴 했어요. 근데 좀더 이렇게 대중적으로 더 다양한 음악을 시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해요. 네, 유리 씨는 네. 3옥타브 이상 올라가면서 사실 나는 가수다. 예, 초기에 네. 아주 이슈가 됐었죠. 아, 네. 3옥타브는 아니고요. 4옥타브요. 4옥타브. 5옥타브 아니에요? 6옥타브. 나는 가수다에서 이제 휘트니 휴스턴의 I Always Love You 노래를 불러서 계속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1위를 하고 며칠 네. 동안 화제가 되었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네. And I 요즘에 또 워낙 트로트 가수들이 많이 사랑을 받는데 네. 황용 가수도 중저음을 기반으로 해서 네. 배우 선생님 이후로 또 최고의 중저음 가수다라는 평이 있잖아요. 근데 네. 우리 유리 씨가 봤을 때 황용 씨의 매력, 음색은 어떤 것 같아요? 황용 씨는 정말 그 약간 처음에는 무슨 청합을 전공한 줄 알았거든요. 막 공연을 많이 베이스를 했다고요. 딱 가지고 있어서 아 그럼 이게 타고난 거라면 오 정말 대단하다 대단한 그 달란트를 받았다는 그런 마음을 받았고요. 굉장히 노래가 편안하게 들리면서도 자기가 전달할 거는 딱 팩트 있게 다 전달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되게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공부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미스터 트롯2나 네. 불타는 트롯맨이 주목을 받았는데 네. 거기에서 유일하게 콘서트를 먼저 하고 또 6회 12회 공연을 전에 매진을 시켰어요. 그건 대단한 정말 거죠. 대단하죠. 요즘 너무 불황이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음악을 조금 이렇게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콘서트를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시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네. 매진이 되는 건 쉽지 않거든요. 네. 정말 오래된 그 선배님들도 제가 친한 선배님들도 콘서트 보면은 야, 이거 어떻게 막안 돼가지고 걱정된다고 소규모도 되게 걱정 많이 하시고 불안해하세요. 네. 30년 이상 되신 선배님들도.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쉽게 매진된 거 보면서 와, 앞으로의 역량이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쇼리 씨 하면 이제 또 항상 신곡이 주목된 게 네. 쇼리 씨랑 했을 때도 뭐 아. 어마어마한 이슈가 됐고 네. 매번 신곡 낼 때마다 이슈가 됐는데 요번에 또 준비하신다면서요? 쇼니는 다이어트 음악, 또뭐 캠핑 제가 했죠. 캠핑 뮤직, 또 서핑 뮤직도, 서퍼 뮤직도 만들고 되게 다양한 시도를 했어요. 이번에는 굉장히 굉장한 발라드 곡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와. 제가 불러도 조금 소화하기 힘들 정도로 좀 고음이 많아요. 그래서 제 심사숙고에서 녹음하고 있고 가사도 좀 오랜 시간에 예, 완성이 되어져서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되는 곡입니다. 피아니스트와 함께 만든 노래라서 여러분들 나오시면은 마음속 깊이 모든 게다 치유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곡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꼭 네, 아, 나오면 응원해 주세요. 요번에도 대박 났으면 좋겠네요. 연예인들은 건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유튜브하고 또 방송 오래 하면서 목 디스크로 고생했는데, 예. 유리 씨는 뭐 건강은 어때요? 저는 제가 두통을 사실 집안의 내력인지 모르겠는데 딱따구리가 이렇게 네. 뒤통수를 짝짝짝 쪼는 것처럼 네네. 꾹꾹 쑤셔서 타이레놀을 이제 집에다가 항상 이렇게 놔야 될 정도로 그렇게 그리고 제가 술을 전혀 한 방울도 안안 마시거든요. 하잖아요. 예, 술을 안 하지만 녹차나
커피나 이런 걸 이렇게 잘 마시는 두통이 더 카페인 있는 음료 먹으면 네, 그래가지고 네. 더 좀 두통 그런 게 있는데 약간 거기 목이 뒤에서 보면 이렇게 등이 조금 이렇게 굽은 느낌이 있었던 네. 거예요. 또 왜 여성분들은 또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자세 교정을 더 노력하고 운동도 항상 이렇게 헬스장 가면 이 뒤에 있는 그 이 운동 꼭 하고 네. 펴주려고. 네, 그랬죠. 그래서 가누다 쓰신 지 한 이제 얼마 되셨죠? 가누다 지금 거의 한 달. 한 달 넘었죠. 네. 그래서 제가 좀 놀라웠던 게 교정하는 가누다 그 머리냅이요. 네, 머리냅 그거 그게 있고 지게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저는 이제 피부 여자니까 피부 관리도 해야 되니까 마스크팩을 뭐 1일 1팩 한다거나 네네. 그런 걸 하잖아요 자기 네. 전에. 그래서 하면서 15분에서 20분 그거를 저는 이제 이거를 한 번 할 때 오래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원래 항상 어떤 병원을 가더라도 뭘 하더라도 루틴이 내가 데일리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매일 습관. 그래서 이거를 진짜 매일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항상 붙여서 딱 누워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잘 맞춰서 계속 누워 있었거든요. 15분 20분. 네. 처음에 너무 아팠어요. 여기가 툭 튀어서 그거는 제가 여기가 굽어서 그런 거겠지. 네네네네네네. 점점 이제는 이게 닿는다는 느낌이 안 나요. 처음에는 이렇게 아팠는데 이제 자세 교정 되셨고 네, 조정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조금 더 위로 올라서 뒤로 제쳐 이렇게 하면은 입두 두피 뒤통수까지 지압이 되면서 네. 진짜 두통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편안했어요. 그래서 두통이 일단 없어지고 되게 정신이 맑아지고 이게 혈액순환도 잘 되는 느낌이어서 피부도 환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막 이렇게 안 하면은 조금 어색할 정도로 기분이 네. 조금 중독이 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얼마 전에 태국 갔다 왔는데 아. 그 가누다 베개 들고 갔어요. 왜냐면 썼던 사람들은 네. 다른 걸 못 쓰겠더라고요. 아, 베개도 제가 너무 에피소드가 제가 이제 다른 비계가 굉장히 높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 비계를 사용하니까 저는 항상 왼쪽으로 자는 그게 있어요. 네. 잘 때 습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보다 여기에 이렇게 더 눌리겠죠. 그래서 항상 한 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왼쪽으로 자면 심장이 좋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주워 들었는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잤는데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이거를 하려니까 이게 자는 습관을 못 이기더라고요. 왜냐면 바른 자세를 잡아주죠. 네. 근데 얘가 장점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도 못해. 네. 이것도 못해.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도 얘가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잡아주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나중에 제가 여기에 올라와 있다고 여기. 네. 그렇게 올라가도 돼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다가도 다시 아니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올라오고 네.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간 왼쪽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가운데만 이렇게 해서 자는 게 편해졌어요. 이제는 그래서 와. 습관이 무섭다. 그래서 이상하게 제가 12시면 한 2시 정도까지 휴대폰을 붙잡고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있거든요. 네네네. 휴대폰 최대한 멀리 전자파가 있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해요. 그래서 이 가누다를 만나고 나서 이 목 침대를 교정시키고 그러면 슬슬 잠이 와요. 12시면 졸려요. 너무 네네. 졸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수면을 한 7시간에서 8시간에 딱 자요. 그럼 딱 눈 뜨면 7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잠을 굉장히 수면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네. 네. 쓰고 보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좋은 정도가 아니죠. 네, 참 부모님도 드리고 싶고 막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혼자 하기 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진짜 저의 인생 베개가 되고 지금 요즘 계속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목 디스크로 1년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안 됐는데. 아, 그러니까요. 우연찮게 가누다 베개를 쓰고 네. 와 지금은 너무 편해졌는데 네. 앞으로 이게 또 왜냐면 또 가수다 보니까 네. 두통 같은 게 없어야지 또 좋은 곡도 더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베개를 이거를 한 후부터 두통을 지금 안 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거북목이랑 이 경추가 애가 좀 자세가 안 좋으면 어깨부터 통증이 생기고 두통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아 이게 교정이 되면서 두통까지 안 와서 피부까지 혈색도 맑아지는구나. 저보고 이제 야 뭐
뭐 했어? 뭐 했어? 태닝에 너 뭐 했어? 이러는데 네. 화이트 태닝이냐고 네. 제가 엄청 까먹거든요. 했을 때 봐가지고 그래서 아 비계 되게 소중함을 알았어요. 왜 시간 내고 돈 들이고 병원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 습관인 정말 이길 수가 없어요. 꾸준한 거는 어떤 걸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비계는 사실 다른 데 돈을 들이는 게 아니라 이 비계 이런 데에 투자를 해야겠다. 침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간호다베개에 제 몸을 온전히 가누게 되었어요. 좋은 말인데요. 네. 제가 이 모델로 추천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앞으로의 네. 그 활동하는 유리에게 네. 스스로에게 한마디 한다면은 항상 막 뭐가 대박 터지고 뭐가 잘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 소중한 거에 만족하는 것이 그게 진짜 대박이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는 스스로 자족하고 하루하루에 감사하니까 지금 성공한 것 같거든? 근데 끝까지 내일 일을 모르니까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유리야. 야, 아니, 상담학 교수인데. 제가 상담해 드릴까요? 아, 제가 한수 배웠습니다. 네. 아우,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